오늘은 하늘이 정말 예뻤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들려오는 태풍 피해 소식 때문에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밤엔 좀 걸으시죠. 깜깜해서 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하늘도 좀 보시고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ake that back for 굿이었습니다. 진달래님, 주디랑 동갑이라 그런지 음악이 다 익숙해요. 네, 익숙하죠. 네. 아이리스님, 자세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움이 모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스트레이트처럼 되게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한다는 분도 있는데요. 경직도는 제가 최고입니다. 느티나무님, 스튜디오 분위기 너무 좋네요. 한잔 생각나는 분위기라고도 하던데요. 우연히님, 오늘 휴일이라 안 하나 어쩌나 했는데 주말에만 안 합니다. 비와도 하고요. 자나깨나 합니다. 뭐 막 합니다. 네. 노래 들을까요? 노래 안 준비도 안 됐어요? 저기 그렇습니다. 오늘은 닉네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주디 얘기 아고 버벅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닉네임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내일까지는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선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귀요미니까 귀디 이런 분 얘기하셨는데요. 헤디, 해맑은 DJ, 요디, 요정 같은 DJ. 이쪽은 좀 부끄럽고요. 이쪽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어둠의 DJ, 어디 이런 걸 대. 쪽디, 쪽팔리지 않는 DJ. 이런 것도 쪽, 아, 좀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앙디 많이 나오고요. 뭐 밤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는 정하겠습니다. 정할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소한 사연들 소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캐스커의 이준호 씨 함께합니다. 이분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에이스입니다. 저희가 모셨습니다. 소녀라는 코너 함께 진행할 건데요. 그분한테 다 맡길 겁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제 얼굴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들어와서 뭐라고 쓰면요 선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물 많이 준비했는데 특별히 어떤 분 남성분 문자 오면 선물 안 준다고 제가 막 구박했는데 그분을 그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선물 못 드리고 있다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선물을 받을 것 같다. 이분 제가 다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은 전화번호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바로 공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얘기도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0951, 50원 무료 문자고요.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맺기 하셔서 주시는 사연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목요일까지 지금 4일째 이거 소개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DJ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고소하시죠? 아닌 밤중에 문자쇼 고소합니다. 1171님, 아닌 밤중에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01버스, 01번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01번, 네. 1번 마을버스 기사님이시네. 신도림 회차 지점 대기 장소에서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요. 가끔씩은 7080 음악도 한 곡씩 부탁해요. 네, 기사님한테는 특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미리다 님께서 외출했다가 버스 못 다녀 걸어서 옴. 여긴 청와대 근처 동네 효자동. 아, 저도 그 뒷동네 사는데요. 네, 오늘 고생하시겠네요.
남김55님, 주진우 씨 반갑습니다. 방송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여긴 동탄 2기 신도시 어느 거리를 걷고 있어요. 가을 밤 공기 좋고 음악도 좋아요. 네, 응원합니다. 많이 걸으세요. 6820님, 중2 아들 녀석 꿈이 기자인데요. 아드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애가 주진우님 라디오 방송하신다고 들으라고 해서 가족 모두 듣고 있어요. 애가 좋아서 입에 귀에 걸렸어요. 입에 귀에 걸렸어요. 이거는 뭐야? 입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애가 닉네임 고민하고 있답니다. 네. 아, 네.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한테는 특별한 선물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아들용입니다. 6445님,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목농한 와중에 보고 기운 내려고 들어왔어요. 기운만큼은 좋아지네요. 기분만큼은 좋아지네요. 기운도 내시고 기분도 좋아지십시오. 네, 기운을 팍팍 몰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지의 맙소사님, 여기는 부산이에요. 밤새 바람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아,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신랑이 오랜만에 연휴라 쉰다고 좋아라 하면 좋아라면서 잠들었는데 회사 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오늘 출근했네요. 어머, 슬프네요. 이분한테도 우리가 선물로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바였습니다. 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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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였습니다. 밝게 좀 입으세요. 일본에서 듣고 있어요. 밝은 옷이 없어요. 발음은 언제쯤 좋아지시는 걸까요? 안 좋아져요. 발음이 안 좋은 사람도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컨셉이에요. 네. 아무튼 저희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적 말고 육체적도 말고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물질 맞는 방송, 선물 위주의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선물로 마구 보답하겠습니다.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드립니다. 따뜻한 게 생각나고 따뜻한 걸 찾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아니, 그런 계절 아닙니까? 그런 방송이고요. 우리 방송도 따뜻해요.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 관리 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저 광고는 잘 못 읽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렵잖아. 불스원샷입니다. 불슈가 아니라. 네. 옥주부님, 뉴스 공장에도 없는 선물이 아닌 밤에는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보답하는 방송입니다. 이승환의 신곡 생존과 낭만사였습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사실 이승환 씨하고 저하고 절친인 걸 아는 분들이 이승환 씨 신청곡을 너무 많이 보내드려, 뭐, 너무 많이 신청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안 틀었어요. 싫었어. 네. 이승환 씨는 어떻게 쓸 건지 저희가 좀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팬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진도 안 찍어주고 사인도 안 해주고 드문불출하면서 그 30년 동안 아직도 그 신비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안 나오세요, 집에서. 그런데 이분 한번 불러다 어떻게 요리할 건지, 어떻게 라디오에서 우리가 이 카드를 써먹을 건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생존과 낭만 사이가 나오기도 했고 어찌할 건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승환 활용법, 이거 신청하신 분한테는 엄청난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씨를 모셔다가 어떻게 찜쪄 먹을지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승환 씨가 저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로고송 만들어주셨는데요. 로고송 가사가 굉장히 굉장히 진행자 폄하적인 그런 저 단어가 많이 섞여 있는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후반부에 두 구절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그 전에 그 가사가 뭔지 잘 모르실 거리요.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그 가사를 맞추는 분한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승환이 과연 주진우를 어떻게 디스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에 주진우 인비자.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진우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짐 잔뜩 든 아주머니가 승차고번 택시기사한테 달려오는 할머니 보고 출발한 버스기사만 보면 무조건 싸우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우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불량소년이었죠. 하지만 소녀 앞에서는 달랐어요. 멀리서 옷깃만 보여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소녀한테는요. 준호는 그런 남자입니다. 한 곡의 음악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연장에서 카리스마 온몸으로 발산하며 오빠 멋있어요 소리 듣는 준호는 그런 남자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가끔 튀어나옵니다. 드라마 보면서 울고 옛날 노래 들으면서 훌쩍이는 내 안의 그 소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정 못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읽지도 못하겠고요. 막 부끄러워서 손이 오그라들려고 그래요. 아, 정치자들 반응 안 좋을 거 너무 비웃잖아요 지금. 그거가 지금 계속 한 10줄 올라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작가님 안 되겠어요. 아, 목요일 코너 소녀를 함께 해주실 캐스커의 이준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네, 이준호 씨를 좀 자랑하자면 일렉트로닉 팝그룹? 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캐스커라는 그룹의 멤버신데요. 네. 영화 음악도 많이 하셨어요. 더 테러 라이브, 그 다음에 패션왕 제보자, 최근에는 보이아이 녹양 이렇게 작업하시고 계시다. 리틀 포레스트와 PMC도 음악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게스트기에 유재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훌륭하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아까 오프닝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 얘기도 그렇고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여기 남발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오셨으면. 자, 저보다는 안정적일 테니 얼른 진행하세요 그럼. 뭐라고요? 네. 이 코너 이름이 소녀인데요. 네. 소녀. 소녀 이 코너도 저희가 제목이 너무 조금 그래서 두 아저씨가 소녀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코너 제목이 소녀라는 것도 어제 들었고요. 그래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나가고 있다, 영상으로 나간다는 것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황당했냐면 그래도 네. 이게 코너 이름이 소녀인 게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둘이서 무슨 그렇죠. 소녀 이 이름도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네. 좀 적절한 이름을 찾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튼 그 제가 음악의 문외 아닌 주진우가 음악 전문가인 이준호 씨한테 음악에 대해서 그 몇 개 배우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골라주신 음악을 듣고 우리가 네. 같이 느끼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런 코너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조금 그 소년 소녀 시절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오래된 음악들을 선곡해서 그 시절의 추억을 다루는 코너라고 저는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 코너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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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르시죠, 지금? 그런 코너로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 소녀가 네. 영화 중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에서 따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닐 일단,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합이 아주 안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첫 번째 선곡해 오신 노래가 네,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네, 소녀입니다. 이문세. 노래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라고 추억에 좀 잠기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대화에 충격이 좀 크신 모양입니다. 박연희 씨 코너명 때문에 아찌 둘이 버벅버벅 죄송합니다. 네, 저 곧 그 궤도로 올리겠습니다. 저 말고 우리 이준호 씨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드시면 네. 코너 제목을 청취자분들이 직접 정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게 또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니까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읽어주세요. 다이아 쿠키님이 진행자와 게스트가 서로 다른 코너를 진행함.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방송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님, 제작진과 대화 없는 진정한 방송 너무 좋아. 너무 좋지는 않아요. 크크크크. 이거 비웃는 웃음이 한 15개 올라왔습니다. From April님, 본격적인 청취자 게스트 존중 방송. 게스트가 진행하는 방송 여러분께서는 보게 될 겁니다. 노래 반응도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명숙님, 이 노래 나올 때 저도 소녀였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였죠. 네, 네. 아, 그때 조용필과 전영록이 양분하던 시기에 이문세를 좀 들으면 아 이거 좀 괜찮다. 좀 음악 좀 듣는 좀 사람이다라는 듣는다, 소리를 생각했어요. 듣던 때였죠. 네, 그때 저는 그 그룹사 번님들. 네. 이치현과 범님들 이렇게 듣고 집시여인. 네. 어, 집시여인 너무... 전 아 그런가요? 그 전이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새벽기차 다섯 손가락. 아, 네. 알아요. 네. 그 듣고 막 그랬습니다. 아, 네. 음악에 대한 조예가. 아니, 조금 뭐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산 전 테이프가 네. 다섯 손가락이었어요. 아. 저도 그런 질문들을 친구들 만나면 많이 하거든요. 처음 네. 샀던 앨범이 무엇인가? 네. 저는 아하라는 그룹의 아하. 1집 앨범 이것도 예, 85년에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소녀라는 곡도 1985년작이더라고요. 네. 85년에 한국에 좋은 일이 나름 있었네요. 네. 30세컨즈님이 신기하게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선곡이 대박이네요. 크크. 그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치를 낮추세요. 그러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와중에 로고 가사 다 맞추는 분들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시네요. 이승환이 그렇게 저를 비하하는데 좀 숨기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맞추시고 계시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게요. 그리고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골라오신 두 번째 곡도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겁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가져온 곡은 윤상 선배님의 네. 우연히 파리에서라는 곡입니다. 이롱님, 와우. 덕분에 윤상님 음악을 간만에 듣네요. 윤상 대단했죠, 우리 때? 아, 엄청났죠. 네. 저 사실 어릴 때 이제 좀 락 음악 좋아하면서 밴드 같은 걸로 음악을 처음 시작했었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밴드 하는 친구들이 이상한 겉멋이 있어서 네. 한국 음악도 잘 안 듣고 막 네. 외국 이렇게 막 팝 밴드 음악, 락 밴드 음악 이런 것만 많이 듣던 시절이었고 네.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선배님들의 음악에 깊이 빠지게 한 첫 음악이 윤상님 앨범이었어요. 아, 네. 90년대, 2000년대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가요의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황금기였죠. 네, 네. 윤상 신해철, 이승환 이런 사람들 앨범 나오면 레코드 가게에 이렇게 씁니다. 수요일 뭐 앨범 나와요. 그러면은 줄 서고 있다가 가서 하나씩 사고. 맞아요. 예. 저 그 테이프에서 1번에서 끝번까지 다 외우고 다 듣고. 되게 아껴 듣잖아요. 네네. 네. 네. 노래 듣고 그리고 또 워크맨으로 듣다가 그 또 다 들으면 이게 볼펜 넣어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들었던 기억 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코너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럴 안 수도 될까? 있겠습니다. 슈팅스타님 너무 추억 소환하면 어린 친구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크크. 그래도 저는 좋아요. 아, 안 들어요? 그럼 안 되는데. 어이구. 파이러시님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이다. 반갑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천재 소녀다. 게스트가 더 자연스러워요. 뭐야 이 방송. 네. 재밌네요. 게스트가 더 자연스러운 방송입니다. 네. 게스트 존중 방송이고 게스트 위주의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네. 남자 둘이 너무 칙칙한데 여자 아나운서랑 같이 해보시면 어때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부끄러워서 그럼 더 못할 것 같아요. 이보다 약간... 더 못하면 인진 안 돼요. 네. 사실 되게 내성적인 성격들이라. 네, 우리는 알잖아요. 네, 네. 말하는 것만 봐도 너무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테이프 씹히면 너무 속상해요. 그거 우리 알죠. 알죠. 네. 그런데 그 음악을 하면서, 네. 음악을 하면서 아, 나 음악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악하기 잘했다. 네. 글쎄요, 좀 저도 막 아까 언급된 정말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버텨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작은
사유에서도 찾아요. 스스로 명분을. 네. 이거 되게 큰 거야. 이건 내가 이 일을 그래, 이래서 하는 거지라고 좀 이유를 네.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언제 가장 보람 있었다 이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디즈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스트 그리고 직접 진행하는 게스트 이준호 씨 세 번째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두 줄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잘 못 읽으시네요. 네, 네. 좀 잘 못 읽어. 네. 그렇다고 여기서 직접 못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나 참. 아니 아까 좀 일찍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는 다른 라디오를 꽤 그래도 많이 해보았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스태프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를 처음 봐서 네. 너무 당황하시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고 그러는 걸 네.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를 네. 실수로 덮는 방송. 네. 세 번째 곡은 조동진 선배님의 제비꽃이라는 곡입니다. 명곡입니다. 왠지 소녀라는 코너 제목을 들었을 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조동진입니다. 제비꽃. 제이스님, 장필순 씨 버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래 좋네요. 네. 쿠키맘님, 댕댕이랑 산책하다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 레코드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제비꽃. 네. 가사가 너무 좋죠, 이 노래는. 아, 너무 네. 네. 명곡이죠. 이건 그리고, 준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1156님. 새 DJ분 침착하게 잘하시네요. 게스트 주진우 씨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 주진우입니다. 스케치님, 게스트 이야기 듣고 피드백 안 함. 피드백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원래? 원래는 좀 약간 티키타카가 있어야죠. 제가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고 계시면 아,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원래. 죄송해요. 네, 잘 듣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게스트가 JUNO님께서 게스트가 대신 노래 소개하는 방송 하셨습니다. 네, 훌륭한 방송입니다. 코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은경선님, 소녀 버릴 수 없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색함과 완벽한 어색함과 불일치, 왠지 신선한 파격, 감성 초자극 코너.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짓궂으시네요. 네. 청취자분들이. 1052님 짓궂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로지님, 레코드 가게. 아, 이름만으로도 정감이 있다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새는 없죠, 레코드 가게가. 그러게요. 네. 좀 가슴 아파요. 길거리 가는데 음악 소리가 좀 흘러나와야 되네. 꾸절무님, 추억도 쏟아지고 실수도 쏟아지는 코너 제목은 소나기 어떠세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준호 씨하고 좀 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그런데 네. 오늘은 좀 뭐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고 어색함과 불일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호 씨 가는 길 박영선 리포터가 우와. 교통상황 좀 알려주세요. 좀 TV에서 알아봐주세요. 이게 좋군요. 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림픽대로 강남방면. 어디까지 가시나요? 네, 역삼동 쪽까지 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준호 씨,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아까 제가 어릴 적에 택시기사랑 버스기사랑 싸운 얘기 했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줄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기자하면서 보니까 몰랐던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짐 들고 가는데 그냥 출발해버리는 기사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산납기만한 산학금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택시 기사님들의 구조적인 문제, 그 고충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말을 그대로 두면 후회로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사님들의 안전과 편안한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좀 힘을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하늘이 예쁘기만 한 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훌륭하셨어요. 사람들을 널리 복되게도 하셨고요. 매우 가치 있는 일 하셨습니다. 자부심을 더 가지셔도 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우와 뮤직박스, 진우와 MB, 오늘은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진들이 자꾸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그렇게 인사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오늘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반응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